프로젝트입니다. 실습 프로젝트죠. 그래서 콤마 코드부터 보시면은 요거 너무 간단한 내용이니까 여러분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다음에 코인플립 보시면은 코인플립은 간단한 내용이에요. 간단한 내용인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좀 정리를 해볼까요? 그래서 로직이에요. 코인플립 어디다 적을까요? 여기다 적으면 되겠군요. 만 번을 반복할 겁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뭘만 번을 반복하느냐니까, 100번씩 동전 던지기를. 그죠? 그러니까, 100 타임즈 코인 플립. 플립. 요거, 100번씩 동전 던지는 것을 만 번을 반복하는 거예요. 만 번을 반복해서, 그런 다음에, 이 100번씩 동전 던지기를 한번할 때마다 그 속에 앞면 혹은 뒷면, head or 앞면을 head라고 그러고 뒷면을 tail이라고 그러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연속적인 more than 6 equal to or more than consecutive 6 heads or tails 있으면은 그럴 때 이때 이 뭐예요? 100번 던진 거 이것은 이때 한 번. 그러니까 포함되어 있으니까 있으면 true가 될 것이고 아니면은 or false가 되는 없으면은 false가 되는 거예요. true인 경우에는 우리 number of 뭐라고 있었죠? 그것을 1만큼 증가시키는 겁니다. 어떤 의미인지가 되시죠? 근데 100번 이 코인 플립했을 때이 속에서 컨저큐브 연속적인 헤드나 테일이 하나 이상 있으면 되는 거예요. 두 개가 있든 세 개가 있든 상관이 없습니다. 어쨌거나 하나 이상이면은 true가 되는 겁니다. 그죠? 트루가 되면 그러면은 이때 number of streak number of streak인가요? 여기서 예, number of streak이 되겠네. 얘를 1만큼 증가시키는 겁니다. 그죠? 하나가 있어도 그런 연속적인 경우가 하나가 있어도 1만큼 증가시키고 두 개가 있어도 1만큼 증가시키고 세 개든 상관이 없어요. 자, 그렇게 구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먼저 range 100만큼에서 리절트 리스트 얘기죠. 얘를 추가하죠. 그래서 일단 프린트 한번 해볼까요? 프린트 그래서 리절트 리스트 하고 저 나머지들은 다좀 지워놓죠. 지워놓고 그러면 이미 올리더 러닝 돼 있네요. 지우고 다시 보시면 요런 형태가 됩니다. 요런 형태가 이거 무려 만 번이나 진행을 하고 있겠군요. 다시 그다가 한 번만 해야 되겠습니다. 렌즈는 한 번만 해서 보죠. 다시 볼까요? 자, 한번딱 했습니다. 한번 했을 때 지금 연속적인 경우 지금 한번 있죠? 그죠? 그리고 제로가 연속적으로 6개 이상인 경우는 없죠? 없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트루가 되는 겁니다. 트루가 되면은 그때는 number of streak이 1만큼 증가하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 더 실행시켜 볼까요? 지웠다가 다시 한번 오케이 지웠다가 이걸 창을 닫았다가 다시 실행을 시켜야 되더라고요. 어떤 일종의 버그 같습니다. 이번에도 보죠. 이번에는 연속적인 숫자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죠? 제가 보기엔 안 보이는데 하나도 없으면 이때는 폴스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럴 때는 이 number of streak이 증가되지가 않는 거죠. 그죠? 두 개가 있든 세 개가 있든 상관없이 얘는 한 번만 1만 증가되도록 그렇게 코드를 구성해야 돼요. 그래서 만 번을 던졌을 때만번 중에서 몇 번이 과연 포함을 하고 있느냐는 거죠. 하나 이상 연속적인 스트레이크를 몇개 이상 포함하고 있느냐. 하나 이상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몇 번이냐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 눌렀군요. 그래서 number of streak 해서 이걸 100 100으로 나눠서 퍼센테이지를 표시를 하도록 이렇게 구성을 했어요. 100으로 나누는 게 맞죠? 100이 되나요? 만으로 나눠야 되지 않나? 만 번을 던졌으니까. 그죠? 만으로 나누는 게 맞지 싶은데 일단 한번 보죠. 해서 프린트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일단 지워놓고 카운트 제로이고 처음에 제로입니다. 해서 리스트 이걸 카운트 제로 플러스 이걸 1 얘가 1이면은 0이면은
제로이고 뭐가 좀 복잡하게 되어 있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조금 더 깔끔하게 하는 방법이 있을 거는 같은데, 그죠? 일단 이렇게 말고 좀 다르게 한번 해보죠. 이 내용도 뭐 틀린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뭔가 좀 복잡해요. 그래서 lesser result입니다. result에서 i in range 10. 뭐 얘도 다 지워버릴까요? 얘도 일단 지워놓고 다시 한번 보죠. count 0, 0 얘도 별 좀 그런 것 같네. 얘도 지워버리고 그냥 얘만 여기서부터 다시 한번 보죠. 이것도 틀렸다는 건 아닙니다. 제가 보기 맞는 건 같아요. 그런데 조금 뭔가 어색하고 좀 복잡해 보입니다. 그래서 좀 다르게 한번 적어볼게요. 그래서 for i in range 10 해서 랜덤에서 append에서 result를 했죠, 그죠? 그런 다음에 result에서 for i in result 이번에 result로 하죠. result에서 if 만약에 i가 그러니까 result에 i죠. i가 equal result에 i-1과 같다면은, 그죠? 그러면은 이때 뭐라고 해야 되나? 스트릭이라 그럴까요? 스트릭을 1만큼 증가시키는 걸 하죠. 그러면 처음에 스트릭 equal 0로 시작을 하고 0로 시작을 해서 스트릭 equal 플러스 1 1만큼 증가시키고 그렇지 않다면 else입니다. else 다르지 않다면 그러면 스트릭은 0로 다시 세팅을 하는 겁니다. 이게 조금 더 깔끔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만약에 스트릭을 하고 여기다 if 더 넣을까? if 만약에 스트릭 equal 6이 되면은 그때 number of string을 1만큼 증가시키는 걸로 하죠. 얘는 1만큼 증가시키고 그리고 break 빠져나가는 겁니다. 빠져나가서 새로 또다시 100번을 던지는 겁니다. 그래 100번을 다 던지는 것이 아니라 던지다가 6번 연속적인 뭔가가 나오면은 그러면은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바로 다음 횟수로 넘어가는 겁니다. 어떤 의미가 되시죠? 무조건 하고 100번씩 다 던지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는데 근데 연속적인 거 이전의 것과 같다고 하면은 이미 그때 이미 2가 되잖아요. 스트릭이 1이 아니라 2가 되죠. 두 개가 나란히 같아져 버리면 그러면 얘는 6이 될 게 아니라 5로 하는 게 맞겠죠. 그죠? 이렇게 하면은 간단할 것 같은데 이게 끝이 이게 끝입니다. 이렇게 해서 동작을 할까요? 할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도 지금 현재 예전의 파이썬 문법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고 F를 쓰는 걸로 하죠. 퍼멧 넣고 그다음에 이렇게 넣고 얘는 지워버리고 number of string 전체 만 번을 던졌잖아요. 그러니까 만 번으로 나눠줘야겠죠. 그죠? 만 번을 나눠줘야지 만 번 중에서 몇 번이 이렇게 됐는지. 요렇게 바꾸죠. 프린터 위에 것보다 밑에가 좀 더 깔끔하죠. 한번 실행시켜 볼까요? 뭐 일단 제 생각이 떠올 때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서 바로 적었는데 이것도 1번이 아니라 만 번은 너무 많고 1000번만 합시다. 1000번 안으로도 한 2-3초는 걸릴 것 같아요. 자 해서 자 일단은 맞는 것 같으니 감 돌려 볼게요. 돌려보죠. 삑 돌렸을 때 I in result int object not i trouble. int object not i trouble. I result가 int 그러네요. 제가 result list입니다. result list죠. 그래서 말고 다시 하는. 마찬가지 int object is not subscript. 돼 있는데 37번 라인 37번에 result 마찬가지 리스트죠. 둘다 리스트 추가해줘야 됩니다. 에러들이 꽤 있네요. 일단 창을 닫았다가 다시 실행시키죠. 자, chance of string 0.668%입니다. 0.668이니까 퍼센트가 아니죠. 100
10번 중에서 그러니까 1000번 중에서 6.68회라는 말이죠. 이렇게 낮을 것 같진 않은데 뭔가 에러가 조금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여기 코드는 일단 여기만큼 마무리 지을게요. 여러분들 보셔가지고 이 코드에서 제가 작성한 코드에서 뭔가 오류가 있을지 없을지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예제를 볼까요? 다음에 캐릭터 피처예요. 얘는 뭘 하느냐니까 얘를 90도로 딱 트는 겁니다. 그죠? 요거 나중에 우리 머신러닝 할 때 많이 할 거예요. 많이 할 건데 예습삼아, 연습삼아 같이 한번 보시죠. 이걸 90도로 틀어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가로 부분이 세로가 되고 세로가 가로가 되게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코드는 너무 간단합니다. 너무나 간단하죠. 사실 저도 딱 이렇게 적었어요. 저도 이렇게 딱 적었는데 이 친구도 딱 이렇게 적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적었나요? 아마 여러분들은 이거보다 조금 길게 적지 않았을까 싶은데 예. 볼까요? 실행시켜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딱 회전을 한 거예요. 저 코드 한번 보시고 어려운 내용은 없어요. 저 그대로 한 여러분들도 그대로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